작년에는 사할린이랑 팀한테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올해는 꼭 이기고 싶었는데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수입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개인적으로 어제 시합에서 너무 얼어서 플레이를 해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 내일 게임에, 이번 게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경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임했는데 오늘 골은 넣었지만은 두골 실점하고 한번 마이너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안양할라도 강팀이기 때문에 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항상 뭐 감독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원래 하던 대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